네, 여러분은 지금 기장군 철마면 장전리에서 대형 25m 달집이 활활 타오르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대나무가 탁탁 터지는 소리가 정말 나쁜 애군들이 모두 하늘로 훨훨 날아가는 느낌인데요. 이 대형 달집에 불이 붙자 이곳에 모인 많은 시민들은 손을 모으고 저마다의 소원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 달집이 더욱 특별한 이유는 기장군 철마면 청년회 회원들이 지난 1월 6일부터 정성스럽게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인데요. 김건우 회장님과 잠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정말 구준 날씨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달집을 너무나 잘 타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아, 감격이 무량하고, 예, 이 청년 회원들의 모든 마음을 담아서 지었습니다. 참 아름답고 멋지지 않습니까? 애군을 다 없앨 수도 있고, 네. 2019년 한 해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그 행복을 빕니다. 네, 회장님은 어떤 소원 빌셨어요? 아, 물론 우리 가족들이 건강하고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의 그 소원 성취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기원했습니다. 네, 우리 회장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올 한 해 잘 보내십시오. 감사드립니다. 네, 정말 구름에 가려서 커다란 정월 대보름 달은 보지 못했지만 활활 타오르는 달집을 보니까 마치 눈앞에 커다란 보름달이 떠있는 느낌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활활 타오르는 달집을 보시면서 올 한 해 희망찬 기운 가득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장군 철마면 장전리 달집 채우기 현장에서 헬로TV 뉴스 김현정입니다.